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이현호 대표님을 모실 텐데요. 살짝만 스포를 하자면 아 역시 높으신 분들의 의지가 진짜 중요하구나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아,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술지주회사 대표에서 맡고 있는 유현우입니다. 아,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면요. 우리 김혜춘 교수님도 한양대학교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재호 교수님도 한양대 출신이고요. 예, 창업종에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14마리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그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내용이듯이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던 내용이고요. 이 내용 가지고 스토리를 만든 건데 다들 좋은 대학 들어가서 가장 원하는 거가 우리 공기업 그리고 공무원 시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학 오더라도 이제 그런 뭐 지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만들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혹시 이 내용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옐로우스톤 늑대 14마리 이야기를. 이 내용 가지고 재밌게 만든 건데 한번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이 음량이 나와야 좀 멋있는데. species of animals, but perhaps we're slightly less aware that they give life to many others. It lets.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나요? 또 딱 보시면 왜 갑자기 늑대 얘기 나오지?라고 많이 당황하실 건데요. 예전에 우리 앞에서 내용처럼 과연 대학교가 뭘 하는 곳이냐, 학문하는 곳이냐, 대학교가 그러면 창업자를 만드는 곳이냐,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많은 분들은 어렵게 대학을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데 왜 창업을 하냐고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전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창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스를 타면 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몸이 약한 사람한테 양보하는 것이 일종의 미덕이에요. 그럼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창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공기업, 대기업 갈 수 있는 실력이 되는데 아, 그 자리를 나보다 못한 친구라고 표현하기는 좀 아니겠지만 조금은 양보를 하고 내가 새로운 길, 중소기업 가고 벤처기업 가고 스타트업 기업 가고 아니면 창업을 한다는 거가 소위 말하는 학생들이 말하는 정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학교가 왜 이렇게 분위기가 총학생회도 없어지고 소위 말하는 동아리도 없어지고 그냥 오로지 직장생활만 할 수 있는 연습하는 도구를 만드느냐를 제가 고민했던 거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이 옐로우스톤 얘기를 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스토리입니다. 사실 이 스토리는 우리 계시는 네이버 우리 임정호 센터장님 그리고 우리 정남 이사님 그리고 어제 양경준 대표님 그리고 또 누구시더라 계시던데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저희 프라이머 우리 권덕윤 대표님 모시고 1년 동안 저희가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생태계를 한번 바꿔보자 해서 14마리 사자를 빗대어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내용 보시면 우리 이사장님이 직접 써서 저희한테 보낸 친필이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대학교는 위에 계시는 이 오너들의 가버넌스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부모뿐만 아니라 많은 교수님께서 왜 학생들을 창업자로 모느냐라고 의문을 제시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가버넌스의 의견입니다. 저희는 우리 이사장님, 총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한양대학교는 실용적인 학문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가를 만들어내자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벤처 동문입니다. 아까 우리 고대에서 좋은 사례처럼 저희도 동문들이 17반으로 돈을 만들어서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아마 대한민국 처음으로 벤처 동문을 만들어서 우리 벤처 기업가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이끌어주는 소위 말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이 사자가 벤처 동문이고요. 세 번째가 엔젤클럽입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한 27억 정도로 한 분이 큰 돈을 내신 게 아닙니다. 한 분 한 분이 천만 원씩, 2천만 원씩 내서 저희가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후배 기업들에게 투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엔젤클럽이 가장 큰 거고요. 여기 참고 사진 나오는 부분은 제가 기업할 때, 상장 갈 때 사진입니다. 예, 제가 젊었을 때 사진이고요. 요 꽃다발 메고 있는 친구가 접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네 번째가 저희 창업지원단인데 고대처럼 경영과에서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가버넌스를 통일시켰습니다. 창업지원단을 총장님 바로 직속으로 해서 모든 단대가 한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양대학교 장점이 의대, 공대, 인문계, 예술대가 한 캠퍼스에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내에서 한 캠퍼스에 있는 데가 많지는 않거든요. 한양대학교가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융복합이, 융융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올 사자에서 마찬가지로 기술주주회사라는 이 펀드 돈을 가지고 있는 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지원단을 네 번째 사자로 선정하였고요. 다섯 번째가 이 계시는 모든 분들이 17반으로 총장님이 그 당시에 500만 원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업을 하라 그러고 돈을 안 낸다는 건 그거는 사기죄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창업지원단 있는 직원들이 100만 원, 200만 원씩 만들어가지고 2억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작은 돈 아닙니다. 2억이. 왜냐하면 연봉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께서 만든 펀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다섯 번째 사자를 가장 제가 크게 자랑스러워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가 교원 창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창업하려면 교수님도 도와주셔야 되는데 교수님들 대부분 반대예요. 왜? SCI 논문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그래서 다 반대입니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양대학교 1000명 이상의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들이 창업하셔야 돼요. 저희가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연구자료를 보면 교수님 창업 성공 사례가 되게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수님 창업하면 안 돼가 아니라 한 7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원 창업 포럼을 만들어서 교수님 창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창업은 교육이고요. 교수님들께서 그 일자리를 만들어 주셔야지만 학생들이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가 타운인데요. 이 코믹스에서 기부하셔가지고 만든 타운입니다. 저희가 정부 과제에 물론 돈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일반 동문들의 후원과 함께해서 저희가 보시면 이 많은 분들이 휴리패커드처럼 우리는 그라지가 없어 창업을 못했다 이런 말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컨테이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자 저기가 그라지다 창업을 해봐라 해서 저희가 24시간 개발하는 타운을 만들었고요. 여덟 번째가 이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사법고시반을 없애는 거 아시죠? 사법고시반을 없애고 거기에 창업숙을 만들었어요. 247 도미라 그래가지고 24시간 7일간 그래서 저희가 10팀을 뽑아가지고 한 지금 37명 정도가 기숙사에 들어가서 밥 먹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창업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전국 최초로 만들었고요. 247 도미 지금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가 저희가 실리콘밸리 가보니까 2017년도에 저희가 총장님 모시고 갔는데 한양대학교 동문이 한 66분 이상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한 분은 우리나라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하신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컨택해가지고 멘토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저희가 멘토링을 하고요. 또 이분이 한국에 출장 오시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십니다. 아마 지난주에도 하는 걸 알고 있고요. 그만큼 저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글로벌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열 번째가 점심학기인데 오래퍼 피처는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 점심때 제가 학교 와서 한 6kg 살 쪘어요. 매일 점심마다 햄버거를 먹으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이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말씀드린다고. 그 다음에 스타트 아카데미인데 저희가 1년에 두 번 합니다. 토요일 날 수업을 하고요. 평일 날 수업을 하는데 학과 과정으로 해가지고 현재 보면 매출액은 한 2,400억. 아마 3년해서 400억인데 이 매출액을 따지보면 아마 제일 클 것 같고요. 기업 가치로 따지면 조 단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번째가 창업 동아리인데 1년에 한 140개 창업 동아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창업 동아리가 일종의 하나의 정보 자금인데요. 정보 자금도 잘 쓰면 너무 좋고요. 이 자리에 중소기업부 계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셔가지고. 이 사진이 저희가 학교에 있는 제일 큰 건물에 내걸었던 슬로건입니다. 실패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우리가 퍼스트 펭귄처럼 뛰어들자 해가지고 창업한 친구들을 명단을 쫙 적었어요. 예전에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기술고시 패스하면 붙여놨는데 처음으로 창업한 친구들을 걸었고요. 이 중에서는 회사를 7억에 매각한 친구도 있습니다. 2017년도에 코스닥 회사에 매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 4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한 네이버에서도 받고 해가지고 한 100억 정도 받은 친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게 학교 제일 큰 건물에 플랜카드가 한 4주간 걸렸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업자를 제가 해서 아마 저희가 3년 내에 학생 창업 수가 56개, 7개 제일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째가 창업 강좌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대표 맡고 있는 기술 주주회사인데 제가 팁스 운영사입니다. 혹시 좋은 기업 있으시면 오시면 저희가 열심히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14개의 사자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그냥 재밌게 만든 내용이고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는 창업 교육을 해야 되는 교육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100살까지 사세요. 그러면 65세 정년 퇴임하고 나시면 60세 퇴임하고 나시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가서 공방이 늦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창업 교육을 시키는 거가 당장 창업하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창업 교육을 학교에서 시켜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졸업한 학생들이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스타트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1년에 두 번 무료로 공부를 시켜드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왜 학생들을 창업자로 모르느냐라고 많은 반문을 하세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능력이 되면 창업길에 갈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너무 능력이 되면 중소기업에 가서 벤처기업에 가서 스타트업기업에 가서 그 기업을 스케일업 시키는 거고 내가 능력이 없는 친구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단지 저희 한양대학교에서는 사랑실천, 저희가 실용학풍을 바탕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준비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정확하게 나뉩니다. 프라핏과 넌프라핏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내는 집단은 이익을 내야 되는 거고요. 이익을 내지 않는 집단은 말 그대로 이익을 내지 않는 집단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마 창업교육으로 저희가 가는 거고 또 창업교육에서 내가 이익을 내겠다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하나 둘 단계로 받아가지고 올라온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까지 팁스까지 저희는 학교 내에 교육부터 인큐베이터 그리고 스케일업 펀드까지 다 갖춘 구조고요. 또 한 가지 더 자랑하자면 저 역시 기업가 출신입니다. 저도 2001년 창업해서 15년간 기업을 운영했고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코스닥에 상장을 시키고 M&A까지 하고 온 일종의 기업가인데 유일하게 전국에서 저 같은 기업가를 정년 교수로 뽑았습니다. 두 명을. 정년 퇴직을 받고 뽑아가지고 학교에서 지원해 줬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많은 학교에서는 그렇게 시도를 못합니다. 대부분 다 기업가를 갖다가 그냥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산준 교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가지고 우리 고대 교수님도 계시고 너무 놀라운 거는 우리 서울대 산단장님께서 와 계시더라고요. 윤호정 교수님께서요. 아 서울대가 변하는구나. 이렇게 서울대도 좋은 기업가 동문들을 모셔가지고 정년퇴직 교수를 주고 학교를 변화시켜 간다 그러면 말씀 그대로 교육부터 창업까지 원 프로세스 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또 두서없는 말도 감사드립니다. 네.